야 임마 고자 요걸로 나간다고 10승 2일패 사기맨 뮤저야? 사기맨 뮤저 10승 1패 시작부터 장난질인데요 이거는? 자 오늘 첫판 시작하는데 바로 장난질하는 거 장난질이냐? 저쪽은 이제 빨무로 시작하고요. 뚜뚜뚜 어, 근데 본질 리트는 아니다 라는 건데 자, 본진 게이트는 아니야.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자. 한 번 더 꼼꼼하게. 정차 가볼게요. 상대 토스맵. 아니 토스맵이 아니라 사기맵 토스위죠. 토스맵이 왜 나와. 어씨 못봤는데. 게이트를 어디다 줬길래. 여기다 줬나보다. 아 여기다 준 거야? 나갔어 임마. 아 투질러. 아 터지겠다 이거 큰일났다. 아 투질러 좋았다 큰일났다. 땜질 땜질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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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기맵이죠 이놈 이 나쁜 놈아. 아 와 쓰기 나온다 이거지. 너 세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. 와, 너 어떻게 이런 걸 하냐? 너무 심하다. 사기맵 뮤저야.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봤니? 이러고 뭐 드라군 나올 거 아니야, 이거. 이거? 못 봤다 못 봤다. 잠깐만 내가 마린 두 개 살짝 빠져나간 거 못 본 거 같거든? 봤네 이거는. 네, SCV는 봤구만. 어쨌든 입구를 막는 선택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했고
그런 싸기맨 뮤지어 같은 이라고. 이리와 임마.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야 개 나이스야. 10승 0패짜리 사기맨 뮤지어. 나이스야 이거. 땜질이 있어 테라는. 야, 야 임마. 고자 요걸로 나간다고 20승 2일패 사기맨 뮤저야? 말이 두 개로 나간다고? 아, 이 녀석 봐라. 이거 봐, 이거 봐. 16킬이야, 16킬. 야, 여기서 이렇게 몰래 센터 게이트 할거 사기맨 왜 해? 아유, 그냥 이거 뭐 자원빨 세워가지고 운영이라도 좀 해보지. 안 그래, 여러분? 뭐 안 찌질한 사기맨 뮤저 없나, 여러분? 사기맨 뮤저 만난 거 치고는 그래도 가장 빨리 이긴 거 아닌가, 이거? 아, 난 본진 게이트만 생각을 했거든요. 미네랄도 좀 겹쳐있고 빨보로 시작하고. 그래서 이쪽을 내가 봤잖아 한번. 이제 본진 게이트 하면은 이쪽으로 벽 타고 이렇게 프로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로 시야를 밝혔는데 안 오길래 안 알아보다 했지. 이제 본진 게이트는 아니구나 싶었지. 투 게이트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자고 여러분. 봐봐, 이거 나 서플이 완성되기도 전에 투게이트가 올라가 버렸어. 이 위치에 건물 많이 지었나 보다. 엄청 빠르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죠? 배럭을 이제 올리는데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. 입구를 만약에 못 막았으면은 조금 아니 졌을 것 같은데? 근데 테라는 또 입구 막기가 좋잖아. 이렇게 서플을 두 개를 박아 버렸죠. 뭔가 센터 게이트 딱 느낌이 왔잖아. 원질롯이 아니라 투질롯이 오던데 못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요것도 좀 늦게 서플을 박았으면 완성이 됐을 때는 고치면은 무조건 막는데 완성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짓자마자 투질롯이 이렇게 때리면은 완성되기 전에 서플이 터질 거란 말이죠. 결국에 뚫려요.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못 고치는 거니까 완성이 돼야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맞으니까 거의 빨피잖아. 80 몇이었어. 70면인가 80면이었다. 이걸 이제 고쳐서 막은 거지. 이게 이제 테란의 장점 중 하나죠. 고쳐서 막아버린.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질럿이 많아도 땜질하면 고치니까 결국에 못 뚫거든요. 많이 때리면 이거 맞다 보면 질럿을 죽잖아. 실드만 까지고 들이 빼줘야 되는데. 서플은 못 들어. 그래서 이제 드라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.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건 좀 막았고. 지금 질러 뽑고 컨트롤 하느냐고 일꾼도 많이 못 찍었어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건 거야 여러분. 만약에 이 사기맵이었는데 10승 1패의 유저잖아. 이렇게 전진 게이트를 해냈어. 사기맵이니까 엄청 빨리 질럿이 나오잖아요. 근데 질럿 가자마자 끝내면 진짜 재미없지 않을까요 스타가. 진짜로 질러 원, 투질러 딱 봤어. 쥐지치고 나가. 그러면 그게 뭐야. 한 3분도 안 돼서 쥐지치고 나갈 수도 있어. 그 스타 진짜 재미없지 않을까? 그리고 마리를 두 개를 어쨌든 제가 돌리는데 그걸 못 봤지. 이 친구가. 이거를 못 봤어. 마린이 하나가 왔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긴 해요. 둘이면 얘기가 다르지. 하나 잡고. 그렇지 않아도 질럿 뽑고 컨트롤 하느냐고. 프로브도 많이 못 뽑았는데 사기맵의 장점이 미네랄이 겹쳐있는 거라 무조건 일꾼이 많아야. 그러니까 사기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일꾼이 적으면 사기맵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지. 물론 여기에 이제 빨모처럼 미네랄이 있어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건물은 다 빨리 올라가겠지만 여기 미네랄 겹쳐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꾼으로 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. 그리고 이 결국에는 본인 이거 지금 신경 쓴다고 여기를 컨트롤을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뭐 드라 에라이. 아이고 가지 가지 한다.
가지 가지. 이거는 여기 다 잡히고 드라군은 끼고. 아이고 가지 가지 한다. 가지 가지. 드라군이 껴버렸어. 이 점차에서 안 돼.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뭐 산 일이고. 그럼 뭐 드라군 하나 추가된 건데 아까 질러 그 숫자에 당연히 못 틀죠. 공도 못 던지고 있어요. 아, 질러 하나 보내긴 보냈네. 근데 이미 10킬이야. 11킬. 이미 프로브 다 잡았어. 프로브 10개밖에 안 남았어. 질러봐. 야, 꼈어. 질러시 여기 껴서 나갔네. 짜증나서. 야, 진짜. 얘도 답답하겠다. 드라군 뽑았는데 여기 꼈고. 질러 막으러 왔더니만. 여기서 자기 프로브에 꼈어. 여기 이제 뒤에서 마린이 때리니까 얘가 지금 뒤로 갈 거 아니에요. 이게 꼈어? 이것마저 설마? 이거 안 꼈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죽었을 텐데 왜 꼈어 자기 프로브에. 그래서 지지 치고 나갔구만. 10승 1패의 사기맵 유저인데요. 저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10승 2패가 된 사기맵 유저입니다. 공고 완료! 사기맵 쓰니까 이렇게 유닛도 잘 안 따라주는 거야. 니 맘처럼 안 되는 거야, 이 친구야.